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합의 후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추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 손해금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 불법 행위가 완성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예상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의 경우에도 이 같은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